회사를 벗어나서 잠시 쉬러 왔습니다. 이제 체크인하러 들어갈 건데요. 일행이 안 와서 처음 오는데 되게 어색하네요. 김다정이랑 오늘 1박 2일 이쪽에 한 번 앉아계시면 안내 받으세요. 여기 키도 저요. 어미닭차 되게 좋은 것 같아. 우리 원래 체크인할 때부터 서서 기다리고 어디 사람 많으면 앉아있을 데가 없는 데도 있는데 여기는 라운지도 되게 넓고 편하게 쉬면서 기다릴 수 있어서 되게 좋네요. 지금 일행이 안 와서 혼자 말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힘드네. 앉아서 같이 앉아내리는 쉬면은 저희가 보이니 2박이셔가지고 유월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저도 휘닉스에 머무른 적은, 그러니까 놀러 와본 적은 몇 번 있는데 사실 숙박만 하고 액티비티를 이용해 보지는 않아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인생샷 버스투어가 되게 좋다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인생샷 버스투어를 한번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힐리우스까지 안내해드릴 직원 이득원입니다. 네. 일단은 지금 바로 지금 짐 챙겨서 카트 타고 이동하실게요. 네. 드디어 힐리우스에 입성을 했습니다. 거실에 커튼이 열려 있는데 그냥 정말 거실에 앉아서 바다가 바로 보이네요. 사실 이번 주 일기예보에 내내 비라서 걱정을 했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맑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여기 허니문 패키지로 왔고요. 패키지가 패밀리 패키지와 허니문 패키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 2인인 저희는 허니문 패키지를 선택을 했고요. 앞에 보이다시피 객실이 진짜 넓어요. 일단 첫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허니문 패키지라 결혼을 축하한다고 환영의 꽃과 풍선 그리고 케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허니문은 아니지만 괜히 환영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엄청 좋네요. 방이 너무 많아서 2박 3일을 묵으면 방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써도 되겠는데요. 맞은편 다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침대와 TV 그리고 화장실이 있고 방 안도 매우 넓습니다. 발코니에 월풀 욕조가 있고 그 앞으로 바다가 바로 보이는데요. 힐리우스는 프라이빗한 공간이라 누가 들어와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월풀 욕조에서 스파를 즐기면서 바다를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디 나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이렇게 주방에 저희가 또 허니문 패키지를 예약했더니 준비를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식이 끝나고 바로 오기 때문에 축하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패밀리 패키지는 구성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좋은데? 물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맥주와 음료들 그리고 치즈 플레이트가 냉장고 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커피 머신과 캡슐, 그리고 객실 내에 이렇게 세탁기와 전자레인지까지 다 구비가 되어 있고요.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정말. 진짜 1번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나가지 않아도 이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가능하고, 또 아까 보셨다시피 구조 자체가 통창으로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어느 공간을 가든 탁 트여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은 허니문 패키지로 둘이 오기엔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패키지 구성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힐리우스 부대 시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앞쪽에 보이는 피라미드 건축물은 아고라라고 불리는 공간입니다. 아고라는 힐리우스 멤버십 전용 공간으로 주요 시설로는 힐리우스 회원 전용 라운지, 휘트니스 센터, 옥외 수영장이 있는데요. 특히 바다를 바로 바라보는 옥외 수영장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는 인피니티 풀인데요. 수영장은 7월에서 8월 두 달간 오픈이라고 하니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마리오 보타의 건축콘으로 설계된 독특한 형태의 유리 피라미드 건축물은 낮과 밤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데요. 힐리우스의 또 다른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음악 깔아야 돼요. 네. 러브하우스 같은 거? 우와! 우와! 아, 사실 오늘 날이 살짝 흐려서 네. 우리 오면서 계속 바다가 안 보여가지고 아, 오션뷰 가도 의미 없겠다 했는데 오, 장난 아닌데요? 여기가 아, 오! 방이 두 개인데 화장실도 두 개네. 자고 일어나면 다 보일 것 같은데요? 자고 일어나도 바퀴 다 보이고 다 아예 모든 방이 전체가 오션을 보고 있어요. 와 테라스도 있어요. 이게 창문이 와 완전 잘 보여요. 완전 여기는 제가 아. 제가 거실 먼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뭔가 있어. 열게요. 네. 여기는 진짜 완전 멋있겠어요. 여기가 찐이다. 네, 불턱이 다 보이고 일단 이거 다 벗어야지 잘 될 것 같아요. 와. 거실 안에서 이렇게 딱 보여요. 와. 진짜 바다가 거기서는. 저쪽 방에서는 살짝 잘렸는데 여기는 한눈에 보이고 공간 거실뷰가 장난 아니네요. 제가 아까 보고 놀란 거. 여기 욕실이에요. 욕실인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실에 보면은 근데 제가 저거를 걷어야겠죠? 또 가서 그럼 이제 오션 뷰를 보면서 스파를 하시면 됩니다.
음식 언제 사 먹지? 난 못 보겠다. 그냥 좀 화장한 거 알고 있었어? 그 화장이 달라? 아니 봐, 되게 웃기. 나는